어떤 자매가 신학생과 사귀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부모님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님으로서는 참 난감했어요. 이 도대체 내 딸을 잘 먹여나 살릴 수 있을지.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아버지 옆구리를 자꾸 찌릅니다. 좀 데려가서 물어볼 건 물어보고 따져보건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서재로 데리고 갔어요.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데려가서 신학생이라고 하던데 내딸 함께 살수 있는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아버지가 묻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니까 좀 난감하긴 한데, 그래서 또 물었어요. 너 결혼을 한다는 일은 그꽤 비용이 드는 일인데 결혼할 돈은 준비가 돼 있느냐? 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너 애를 낳으면 그애 기르는 일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 가족들 먹여 살릴 수는 있냐? 저는 열심히 주의 일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질문해도 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 그러고 그러니 아버지도 나중에는 질문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더냐? 도대체 딸 맡겨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게 도무지 직업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이 정말 딸 맡기기에는 너무 난감한 사람인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그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자,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대화가 안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하고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똑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진 사람하고도 보는 안목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사람이실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실 거면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으셔야 하나님을 믿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임원훈련할 때 황병구 본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날짜를 센대요. 서로 만나서 교제한 날부터. 그래서 100일 되는 날, 그 남자가 꼭 거창한 이벤트를 해줘야 된답니다. 100일 기념으로. 그래서 뭐 장미 백송이를 사주든지 학을 1000개를 접어주든지 하여튼 뭔가 100일 기념을 해줘야 된다네요. 그런데 이 날짜를 따져서 100일이 되는 것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의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건 시계가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런 시계를 따져서 따지는 이 시계 시간과 의미 있는 사건을 따져서 하는 사건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기를 예를 들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된이두 남녀가 어느 날 손잡았느냐, 손잡은 날. 이런 날은 날짜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둘이 처음 손잡은 날이 며칠째였잖아.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3년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손잡아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아 보셨냐. 하나님과 입맞춤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사건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으시지만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과 나는 하나님과 손잡아 봤어. 지금도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경험한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말 놀랍게 깨달아져요. 그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 사랑스러워요.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나는 그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이제는 다 공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양보다 빛나는 빛이신데 예수님과 이렇게 사귀고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렇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미운 사람 다 없어졌습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우세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영적으로는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마귀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서 완전히 우리를 어둠 속에 묶어둡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는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도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신없이 앞을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그렇게 사니 문제가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여전히 있는 사람. 그걸 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을 내가 거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있으실 거예요. 미운 짓 하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괜히 미워합니까? 아, 미운 짓을 하니까, 미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다른 아무 이야기 없이 그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아주 미운 짓 하는 것도 문제지요. 아니, 오죽하면 사람이 미워하겠어요? 그러니 미운 짓 하지 말아야 되고 미운 짓 하는 사람이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미움이라는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움은 미움의 영의 역사예요.
절대로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과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미움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앞 못 보고 사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성경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악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악을 이기려고 악과 싸우려고 나도 악해지면 완전히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아우,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인데 그거 큰일 날 텐데 여러분 걱정도 팔자예요. 네. 진짜 걱정할 것은요 미워하는 자신이 걱정이에요. 미워하는 자신이. 여러분 미워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화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임원훈련에 오신 조현산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길래 왜 싸우나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다 잘해보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잘해보자고 싸우더래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했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우려면 잘하지 말자. 그냥 보통만 하자. 보통만. 잘하려고 싸울 바에야 그냥 보통만 하고 싸우지 않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잘하지 말자고 잘하지 말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뭐냐면 잘하자고 싸우는 게 미련한 겁니다. 싸우게 됐다면 벌써 잘못한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마음에 미운 사람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 이게 정말 미운데 어떡하나. 그분을 위하여 요한 사도가 또 말씀하세요.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미운 사람입니까? 하여튼 죄는 골라서 하고 마음 심보는 어쩌면 그렇게 더러운가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 미워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지요. 화를 낼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본인이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미운 거죠. 요한사도가 13절, 14절에서 여러 번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요한사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창세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제 마귀를 이긴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죠? 왜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어렵죠?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완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죄짓고 난 다음부터 연속으로 이어진 겁니다. 죄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다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우리 죄가 해결받고 용서받았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죠. 그리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달리 보여요. 미움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37편을 묵상하던 어느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시편 37편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 나와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이 눈에 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운 교인도 많더니 미운 교인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실제로 교인들이 다 착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릎을 쳤어요. 참 놀라운 역사지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미운 사람, 악한 사람이 그냥 다 없어진 거나 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주님과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또 하나 놀라운 눈이 뜨이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리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뭔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힘 빠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지금 뭔가 이루려고, 어디 뭔가 합격하려고, 뭔가 이번에 정말 크게 한번 돈을 벌어보려고, 내가 정말 성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한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염세주의적으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현실 세계에서 도피해서 현실 도피자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자매에게 남자는 다 늑대야, 형제들에게는 여자는 다 여우야, 이런 말은 좀 참 곤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해요? 늑대랑 해요? 여우랑 해요? 조심하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좀 문제가 많은 식의 표현 아닐까라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직도 진짜 사랑을 발견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이 은혜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도 사랑해야죠. 사람이 뭔가 사랑하는 힘으로 사는 건데
살려면 뭔가 마음속을 움직이는 불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하고 싶은 거 있어야 되잖아. 열정이 일어나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랑하지 말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하다못해 돈 버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세상에 즐기는 오락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도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달리 보입니다. 자, 결혼을 지금 결혼식을 하는 신부에게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에게 눈을 주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결혼하는 신랑에게 이제는 당신에게는 다른 여자란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한 여자 아내에게만 당신의 모든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담된다, 지나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아내와 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당연한 이야기죠. 아내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바람에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 자녀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건 정말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죠. 우상 이단이 막 횡행하고 영적으로 대단히 혼미할 때 아무 모임이나 아무 성경 공부나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은 정말 달리 보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니어도 내 안에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 사는 동안에 명심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를 할 수는 없어요. 15절 하반절에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은 결국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랑하고 살던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것도 정말 피를 토하면서 후회할 날이 옵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에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17절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면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에 대해서 교우들이 얼마나 잘 마음 깊이 받아들이실까. 왜?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잘못하면 진짜 설교하고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졸기에 딱 좋은 거죠. 네. 성도들의 가슴에 어떻게 정말 이 메시지가 가 닿을 수 있을까요? 설교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그러셨는지 지난 중국 장로님과 세미나
하러 가 있는 중에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글 하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인도에 16년째 지금 가서 사역하시는 조동욱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 실리구리, 인도에서도 가장 오지 중국, 티벳, 뭐 네팔 그 국경에 있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제 벌써 60도 다 넘으신 나이입니다. 한국에 한 달 동안 와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셨어요. 인도로 다시 떠나기 전날 새벽에 쓰신 글입니다. 우리 장로 수련회 때 장로님들과 함께 이 글을 같이 읽었어요. 저도 울고 장로님들도 다 우셨습니다. 제목은 내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 제목 자체가 제 마음에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아니, 이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한 달 동안의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 새벽 기도 시간, 이젠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기엔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선교집차를 타고 산골을 치닫기엔 이제 너무 버거울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쳐 누워있던 그때, 그날따라 굳은 장맛비는 왜 나의 마음을 그토록 서글프게 적셨는지 생각할수록 인도는 무서워진다. 내가 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솟아난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깊이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 씨름하며 숲속에 빽빽이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 열심 당원들을 해치고 힘들여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지? 인도 땅을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떠오른다. 선교사 가족이라는 명분. 난 이미 그런 명분이나 명성이라는 것과 담을 쌓은 지는 오래거든. 인도에 남아있는 아내, 염려할 거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아이들, 그들은 선교지에서 겪을 모든 고생을 다 겪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냐? 인도에 이미 뿌려놓은 사역들은 어떡할 거냐고? 걱정할 것 없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신학대학을 설립한 것이며, 그리고 학장이라는 자리, 그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는 홀가분함이 더할걸. 개척해 놓은 교회들은 어떡하냐고? 이미 세워둔 목회자들이 잘 이끌어 나갈 거야.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다. 주님께 기도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주님, 이제 인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주님, 한마디만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인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그만하면 잘했다고 말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져왔다. 너 정말 인도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녕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좋아. 내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이었다. 그리고 계속 속사포처럼 물으셨다. 내가 인도를 떠난다 하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아찔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자 나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한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인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간 또 다른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인도로 되돌아갈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뿐이다. 갑자기 내 속 깊이로 통곡이 터져 나왔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인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땅과 그 땅의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을 다시 밟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감격하여 황소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적시던 그 기도를 다시 올릴 수 있었다. 아, 60이 넘으신 그 몸도 여러 가지로 약해지신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그 심정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울었던 것은 우리가 중국에서 수련회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아, 이제 집으로 간다. 이런 마음 가지면 이게 죄구나. 인도로 가던 선교사님의 그 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편안한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한 건 이건 같은 시대의 종으로서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교회로 돌아가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도로 다시 돌아가는 선교사님의 심정으로 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저나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면 물어보세요. 네. 그런 마음 변하지 않았는지. 정말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와 장로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다시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집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가족도 또 직장 동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사명지입니다. 사명지로 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날 때 그때 그 인도로 다시 돌아가는 선교사님의 심정으로 가야 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일터사역 컨퍼런스 때 그때 박종관 목사님과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종관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참 대단해서 식당에 가서도 기도는 목숨처럼 해야 합니다. 특히 몇 사람이라 같이 모이면 반드시 누가 한 사람이 대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주로 제가 대부분 합니다. 식사 기도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식당에 있는 조그만 식당 주인, 거기 함께 밥 먹는 사람 다 봅니다. 저 사람들도 교인들이구나. 그랬으면 그 다음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대표 식사 기도까지 하고 다 아멘까지 다 했다면 그 다음부터 정말 예수님처럼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 기도는 그렇게 거창하고 요란하게 다 광고하면서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왜 그렇게 떠드냐. 그리고 왜 반찬 투정은 그렇게 하냐? 왜 종업원들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냐 말이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 식사 기도를 잘 하신 건 참 잘한 일이죠.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밝히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건 왜 그렇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떠나서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명지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생각하면 정말 보아야 될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미운 사람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세상이 사명지로 보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사랑하기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남자 성도님 한 분이 나오셔서 저에게 아주 귓속말로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 어떻게 주님 사랑하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주님 사랑하게 되나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한 겁니다. 주님 사랑은 주님을 계속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는 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임을 분명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 사람 보는 눈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 보는 눈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저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심령이 살아나고 은혜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베풀고 전하고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정말 사랑하소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사명지로 하나님 보이게 해주소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며 주님과 온전한 사랑에 빠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온전히 구원받게 해주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업에 은혜를 더하소서. 재정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 성도들이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해주소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 사회를 치유하고 고치는 교회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써주소서. 이 민족의 통일을 주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속히 구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